실제 텐스플로우 화면에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데이터 다큐멘트가 이렇게 나타나죠. 배트맨 골드 119 나타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보면 다큐멘트의 아이디가 우리 알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급 과정에서 처리하는 방법, 사람이 봐서 알 수 있는 문자열로 바꾸는 방법을 공부했었죠. 그러면 그 방법을 써서 이걸 알아볼 수 있게끔 배트맨이면 배트맨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니 약간 이런 건데 원하는 결과들을 얻으셨나요? 알고 보면 상당히 단순하지만 또 알기까지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 프로그래밍이죠. 그렇죠?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제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보다 더 나을지 못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임 필드를 하나 더 복사했죠. 그래서 ID로 씁니다. ID 이렇게 썼어요. 필드만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account component ts 파일에서 이번에는 이제 날라오는 value 중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죠. 그리고 모델에 우리가 저장하는 필드보다 하나를 더 받습니다. 그죠? 더 받는데 그것을 이제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하나 let id 해서 value는 받은 그죠? 받은 것 중에서 id 키가 id인 것을 받아서 id에다 저장을 하고 다음에 log id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저장된 것을 그러니까 new account component html 파일에서 우리가 하나 더 입력값을 준 것이 account component typescript 파일에서 그 id 부분만 따로 뽑아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new 새로운 account에서 뭐 upload girl에서 아이디를 버드 걸 아이디는 20줄 시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대문자로 버드 맨 이메일 뭐라고 있고 그리고 텔레폰도 뭐라고 있을 거예요. 서브미트 했을 때 아이디가 컨솔로그 안 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지금 보니까 서브미트 하니까 버드맨만 그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가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구 반대편까지 갔다가 지금 출력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원했던 컨솔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카운트 서비스 이 부분을 좀 막아놓죠. 이걸 지금 우리가 출력할 게 데이터를 추가할 게 아니니까 컨솔 로그 밸류 중에서 ID만 뽑아서 ID를 했고 그런 다음에 로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상의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A 1번 submit 나왔네 이제 그죠? 얘가 지금 ID예요, 그죠? ID만 뽑아낸 겁니다. 그럼 ID만 뽑아내고 나면은 나머지 이 value에서 ID 부분을 제거해 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delete console log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delete에서 value 중에서 key ID만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죠? delete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남아 있는 것은 원래 이 세 개만 남아 있겠죠. 또 다시 로그 해볼까요? 로그에서 value만 뽑아보면 네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필드가 네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세 개였나요? 원래가 세 개면 세 개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 지금 네 개의 필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서브미트 하면은 하나, 둘, 세 개만 남아 있죠. 정확히 그죠?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보내줍니다. 어디로 보내주느냐 하니까 원래 우리 애들을 보내줘야 될 곳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원래 있던 것이 여기 있네요. 얘들을 다시 살려서 밸류도 보내주고 밸류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보내줘야겠죠. ID도 같이 보내주겠습니다. 그럼 ID와 밸류를 두 개로 보내줄 거예요. 당장 빨간 등이 켜지죠. 왜냐니까 우리 어카운트 서비스에 받는 건 하나만 받잖아요. 두 개를 받아야 됩니다. 두 개를 받아서 처리할 거예요. 빨간 불이 꺼졌죠? 그래서 ID는 ID대로 그리고 뭐예요?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대로 처리를 할 겁니다. status active는 넣어준 거는 그대로 남겨두고 여기서 처리할 것이 이것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했었나요? 보고 오셨죠? 중급 과정
그죠?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중국까지 안 보고 오셨으면 안 됩니다. 애들 없애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딱 넣고, 그죠? 여기다 ID 넣고, 다음에 애들 대신에 셋을 넣으면 되죠.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하면은 ID가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초급 과정, 중급 과정, 하이어 스토어 아이썸 설명드렸던 바로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응용을 했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나누는 것만 좀 요령을 피웠죠. 그죠? 단순한 요령입니다. 그죠?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파이더맨도 있고 원더우먼, 우먼하고 아이디는 소문자 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더우먼, 원더우먼하고 이메일은 배트맨 이메일을 쓰는 걸로 합시다. 전화번호는 665-54477 자, 서브밋 하면은 원더우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텐스플로우 들어가 보니까 짠 나타났죠. 원더우먼 이전에 있던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아이디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아보는 아이디가 딱 나타났죠. 깔끔하죠?